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LG 모니터 하나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갖다 놔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촬영을 해놓고 중간중간 설명을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모델명은 34GN850 34인치 와이드 커브드형 모니터입니다. 제품 이름 자체가 엄청 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얼마짜리야? 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금액은 100만원 한 초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형 모니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34인치이고 그 다음에 WQH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에 걸맞게 160Hz 1ms 초고사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 정말 현실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라는 타이틀을 딱 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이밍 모니터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나름 이런 게 약간 공식화처럼 뭔가 불리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주사율이 160Hz, 그 다음에 나노 IPS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LG 모니터다. 그러면 뭐 게이밍 모니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거의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Hz 이걸 처음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노 IPS. IPS는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나노가 붙었죠. 그만큼 표현해주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CI P3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색상을 표현하는 게 DCI P3 98%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패널. 그러다 보니까 FPS를 할 때 구석에 숨어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 깊이가 좀 깊다 보니까 당연히 HDR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HDR 기술은 배사 디스플레이 HDR400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제가 딱 보고 사용을 했을 때 일단 외관이 가장 먼저 보이잖아요. 이 외관을 봤을 때 그 게임의 약간 끝판 보스?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웅장해요. 그 다음에 이게 커브드고 와이드로 길다 보니까 확실하게 받침대가 지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받침대 뿐만이 아니라 기둥까지 정말 지지를 잘 해주도록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미관까지 놓치지 않아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게이밍 모니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매력적인 게이밍 모니터였습니다. 일단 와이드로 꽤 길다 보니까 21: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던 어설픈 16:9 커브드 그런 모니터가 아니라는 소리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34GN850 이 제품이 찐 커브드형 모니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는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왜 필요하냐? 보통 고해상도 게임을 하게 되면 화면이 막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니터랑 컴퓨터가 쫓아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끼리 막 그 안에서 막 찢어진 형상? 뭔가 딱 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형상. 근데 그런 현상들을 종종 이제 겪게 되면 게임을 하다가 살짝 불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현상을 모니터에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픽카드랑 연동돼서 쓰는 건데 엔비디아에서는 G싱크라고 부르고 있고 AMD 라데온 쪽에서는 프리싱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래픽카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그래픽카드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모니터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화면에 나와 있는 뭐 화질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 타이틀에 게이밍 모니터가 있잖아요. 게이밍 모니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는 뭐냐? 내가 게임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또 특징을 또 쭉쭉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모니터 설정에 다크맨 모드가 있습니다. 다크맨 모드는 어두운 화면에서 명암비를 올려가지고 구석구석 적군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액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뭐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할 때 컴퓨터에서 뭐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를 나와서 내가 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입력장치를 입력을 하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니터랑 그래픽카드 간에 그 간극을 좁혀줘가지고 내가 게임할 때 프레임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게임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모니터 자체에서 정중앙에 이렇게 십자 표시나
네,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FPS 게임 할 때 총을 가운데로 쏴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엄청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조준점 모드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모니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거기다가 막 빨간 펜으로 막 십자를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자체 모니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게임만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게임을 하려면 오랫동안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편리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모니터는 일단 눈이 너무 편안해요. 거기에다가 리더 모드까지 딱 적용하게 되면 블루라이트를 약 한 70%? 네, 그 정도까지 감소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되게 편안한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모니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듣고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플리커 프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면 껌벅임 현상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다음은 모니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모니터를 뭐 위아래 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도 조절 네, 틸트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 그 앉아있는 습관에 따라서 모니터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별도의 LG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합니다. 이 모니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걸 말이죠.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모니터에서 그 하나씩 버튼 막 눌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버튼 누르면서 막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컴퓨터 딱 켜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런 것만 돼도 내가 원하는 세팅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기능들을 네, 짧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 LG 모니터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34GN850 이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모니터 말고 다른 LG 모니터 리뷰도 보고 싶으시면 네, 제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